오늘 울산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확진자 중에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의사도 포함됐습니다. 울산대병원 응급실 의사로 병원은 응급실과 선별진료소를 즉시 폐쇄했는데 일부 외래와 푸드코트 등을 다녀간 동선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구 거주 37살 남성인 응급실 의사가 울산 11번 확진자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도록 울산대학교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한 직후입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지 이틀 만에 응급실 의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울산대병원 응급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의 병원 내 동선이 신속히 파악되지 않아 울산대병원은 응급실과 선별진료소만 먼저 폐쇄하고 한동안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응급실은 저희 폐쇄된 채로 지금 조사 중이고요. 네, 다른 진료과들은 다 정상적으로 외래 운영하고 있죠. 네. 하지만 CCTV 등을 통해 확진자가 병원 내 푸드코트와 내분비 내과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은 뒤늦게 일부 시설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일부는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에서는 경국대병원 등 상급병원 5곳 중 4곳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응급의료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울산의 유일한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진료 공백과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